이렇게 되면 제가 이따 집에 갈 때 엉덩이를 쥐가 난 채로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 트레이드마크 엉덩이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둔근을 자극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운동을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배워보시고 제가 이 영상 이후에 실전편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전에 꼭 한 3번에서 10번까지 이 배우기 편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예요. 제가 브릿지 정석도 제공하고 많은 영상에서 브릿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좀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해보는 느낌으로 갈게요. 다리는 너무 넓지 않게 골반 너비로 해주시고요.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발을 살짝 벌려주세요. 골반을 굴려서 바닥에 눕습니다. 날개뼈부터 손바닥까지 바닥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턱은 당겨주시고 양 날개뼈로 바닥을 꾹 누른 상태에서 한 번에 배힘과 엉덩이가 불룩해지지 않게 납작하게 유지된 상태로 업! 올릴 거예요. 다시 내려갈 때는 갈비뼈부터 차근차근 척추를 하나씩 내려줄 거예요.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둔근을 쓰기 전에 그 안정성에 있어서 코어 근육과 골반 전체 근육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하나하나 척추도 사용해주시고 일어날 때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에 폭발적인 힘으로 골반을 쭉 천장과 무릎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내려갈 때는 숨을 뱉어내면서 다시 마시고 업! 내쉬면서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발바닥 전체 힘을 준 상태에서 골반이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발바닥 누르고 손이랑 날개뼈는 바닥으로 누르고 한 번에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허리를 꺾지 마시고 갈비뼈는 집어넣은 상태에서 엉덩이 밑에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갈비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척추를 내려주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업! 이때 계속해서 힘이 떨어지거나 앞쪽 허벅지가 짧은 분들은 골반이 안 펴질 거예요. 그때는 허벅지 사이에 수건이나 쿠션을 대셔서 허벅지 안쪽을 천장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무릎은 밖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안으로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시작 상태 그대로 천장을 향해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높이가 유지되면서 가슴부터 하나씩 미끄러지듯이 내려옵니다. 두 개 더 해볼게요. 업! 3초 버텨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업! 내려가고 두 번째 동작은 하프 스쿼트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이드 스텝이에요. 약간 크랩 워킹이라고도 하거든요. 개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옆으로만 걸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 중둔근 자체가 중심을 잡으면서 한 발로 버틸 때 안정성 근육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때문에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은 밴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잡고 또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서서히 자극점을 쳤다 보면은 밸런스도 좋아지고 중심을 잡는 근육들도 강해지고 중둔근 운동이나 엉덩이 운동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먼저 하프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스쿼트는 제가 무수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에 지면에 힘을 주시고요. 골반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약 10cm에서 20cm 정도. 요만큼 안 씁니다. 약간 엉거주춤 앉은 상태예요. 그리고 손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이 손이랑 내 갈비뼈랑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체중점이 약간 뒤로 가거든요. 체중을 조금 더 뒤로 두시고 꼬리뼈가 너무 말리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엉덩이를 위로 살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리뼈를 들어올리려는 게 아니라 배에다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가 너무 말리지 않게 정상 척추 곡선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상체는 너무 과하게 숙이지만 않으면 사람마다 무게중심이나 상체 각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부 힘을 유지하고 척추가 올바르게 있고 체중을 뒤로 둔다면 오케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탠스는 골반 너비 또는 골반 너비보다 좁은 스탠스로 진행을 합니다. 자, 자세를 취했으면은 무릎이 너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끔 허벅지 뒤랑 오금을 뒤쪽으로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손은 이렇게 깍지를 끼셔도 되고 앞쪽으로 지니한 모양으로 해서 체중을 약간 앞뒤로 분산시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저는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엉덩이와 무릎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몸 전체를 꼬리뼈부터 이 정수리까지의 키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한쪽으로 세 번 이동할 거예요. 둘, 다시 셋. 여기서 꽉 엉덩이를 조이고 골반은 열어주고 배에 힘은 유지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가볼 거예요. 하나, 멈추고. 둘, 멈추고. 셋, 멈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날 거예요. 다시 앉았다가 옆쪽으로 하나, 멈추고. 둘, 멈추고. 셋, 멈추고 일어납니다. 다시 앉아서 골반이 양 옆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릎을 밀어내는 느낌보다 내 몸 전체가 키를 변하지 않게 하면서 옆으로 안정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의 체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바닥이 움찔거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놓고 얘를 옮기는 순간에는 얘네가 잘 버텨줘야 돼요.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가져왔다가 한 번 더 얘가 이동하는 순간에 이쪽 무릎은 안으로 말리지 않아요. 옆으로 이동해서 한 번 일어나 줄 거예요. 옆으로 각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무게중심을 제가 앞으로 한번 다가가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옆으로 키가 최대한 변하지 않고 점점 체중이 무너지거나 일어나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제가 할 때 옆으로 걸을 때 느낌은 계속 개 걸음을 하는데 계속 엉덩이는 앉아주는 느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제가 카메라 쪽으로 다섯 걸음 정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배 힘을 계속 쓰면서 하나, 무릎 뒤를, 허벅지 뒤를 뒤쪽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이 엉덩이 밑에 얘네 애들부터 이쪽 사이드 중둔근까지 골고루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은 라잉 시리즈예요. 옆으로 누워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팔꿈치를 대셔도 되고 팔을 접어서 머리를 대셔도 돼요. 저는 좀 말하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어깨가 약하거나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포지션을 취하시면 무조건 어깨가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때 어깨를 조금 더 누르고 팔꿈치를 누르는 힘으로 어깨를 살짝 아래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등 안으로 날개뼈랑 갈비뼈, 겨드랑이를 한 번에 모아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손은 바닥을 짚어내시고요. 아랫다리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펴도 되는데 저는 아직 좀 초급자예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앞으로 하나 접어두셔도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중둔근에서는 골반이 수평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다리를 들어 올릴 건데 이때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말리지 않게 먼저 옆으로 서 있는 내 몸이 일직선인지를 거울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골반을 위의 손으로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가 올라가면서 골반이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 옆구리는 천장으로 조금 더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배는 척추로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하고 골반은 아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끝 쪽으로 뻗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다리를 서서히 들어주셔야 돼요. 한 번에 확 들려고 할수록 힘들거든요. 배를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좀 더 아래쪽 그리고 뒤쪽으로 약간 잡아주는 에너지를 쓰면서 서서히 들어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해요. 자, 이때 허벅지가 너무 아파야 하는 분들은 고관절을 조금 더 열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 이 상태에서 발끝이 아니라 이 골반에서의 회전이 일어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에요. 다시 발등과 무릎이 정면을 받다가 천천히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느낌이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가 뒤로 살짝 감싸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 골반이 뒤로 살짝 감싸지고 엉덩이를 좀 뒤로 모아주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허벅지에 힘은 살짝 빠지고요. 골반에서 다리를 저 방향으로 계속 밀어내다 보면은 조금 더 느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엉덩이 옆쪽에 튀어나온 골반뼈 살짝 뒤에 얹어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내 위쪽에 있는 다리를 아래쪽으로 멀리 스트레치 하듯이 내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다리를 약간 골반을 절로 뺀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러면 약간 이 뒤쪽에 단단하게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중둔근이거든요. 걔네들을 아래로 밀어내고요. 몸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요. 내쉬면서 다리를 오픈했다가 정면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고 발끝을 계속해서 저기 멀리 누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다리가 길어지면서 회전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은 엉덩이 밑에부터 옆쪽 뒤에가 살짝 자극이 되네? 그 느낌이 어느 순간 더 버틸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10번 더 리프트를 해볼 거예요. 자, 서서히 엉덩이를 더 아래로 내밀면서 하나, 저 중심이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발등을 좀 더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뒤꿈치는 멀리 푸쉬를 해서 뒤꿈치가 벽을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반은 절대 말리지 않고 세워있습니다. 셋, 허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리가 오히려 골반이 더 멀리 들어 올려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해볼게요. 아홉, 엉덩이 상부 옆쪽이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거나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정말 자극점을 잘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끝을 더 3cm만 길게 밀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 천천히 내립니다. 아, 그러면 얘는 약간 쥐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반대쪽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뒤편에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고요. 척추가 길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서 준비. 아래쪽 옆구리도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들어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옆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옆구리가 꺼지지 않게 골반을 쭉 밀어내주세요. 다시 내렸다가 최대한 먼 궤도로 발끝이 들어 올려져요. 유지. 정말 발끝으로 레이저 발사를 저기 멀리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나 체크를 해주시고 회전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회전 앞쪽으로 무릎이 돌아갔다가 다시 엉덩이를 써서 회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열어주면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감싸지는 에너지를 쓰이고 있어요. 돌아오고 다시 회전 돌아오고 그대로 길게 내려봅니다. 손바닥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액션을 밀어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손으로도 엉덩이를 아래로 향해 밀어내주시고 다리는 더 내 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발사해야 돼요. 정말 먼 곳까지 다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시 업 세 개 더 해볼게요. 저 벌써 쥐나는 느낌 나요. 하나 고개도 떨어지지 않게 살짝 턱을 당겨서 정수리를 위로 보내주세요. 다시 업. 업에서 유지. 둘, 셋, 넷, 다섯. 자,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쪽 다리도 붙어서 더 버틸려고 해보는 노력도 좋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이 바로 이어지는 동작이에요.
방금 동작 잘 하셨으면 충분할 텐데 네 번째 동작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다리 접고요. 다리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자, 먼저 끌어올립니다. 골반이 거울로 봤을 때 다 점으로 찍혀 있고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다리를 멀리 뽑아내면서 발끝 방향으로 뽑아내면서 서클을 다섯 바퀴 돌릴 거예요. 넷. 계속 다리를 길게 뻗어주는 게 포인트고요. 다섯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반대 방향으로. 둘. 셋. 넷. 다섯. 유지. 이렇게 되면 제가 이따 집에 갈 때 엉덩이를 쥐가 난 채로 가야 돼요.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 자, 화이팅. 자, 누워서 준비. 앞다리는 접어도 되고 펴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로 들고 수평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딱 여기예요. 넷, 다섯,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 할게요. 마지막 운동은 스쿼트와 힙 어브덕션 동작을 같이 하는 건데요. 이번 운동이랑 같아요. 엉거주춤 스쿼트를 했다가 일어나는 에너지를 바로 사이드로 보내주는 건데요. 제가 오류 동작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순간에 골반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일어나는 순간에 골반이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만큼만 뻗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앉았다가 이만큼 다리를 들었어요. 이만큼 다리를 들어야 되나요? 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이 골반이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들어주시고 확 떨어지지 않으시면 돼요. 자, 먼저 한쪽만 반복해서 다섯 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골반 너비로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골반 너비가 아니에요. 제 이 골반뼈에다가 스트레이트로 줄을 떨어뜨리면 두세 번째 발가락이 이쯤에 떨어지거든요. 그 위치에 스트레이트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에너지를 양 다리로 같이 써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뻗어내 주는 거예요. 다시 같은 라인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킥. 물론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를 발끝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느낌보다는 리듬에 집중을 해서 앉았다가 앤 킥. 마시고 앤 내쉬고 킥. 앉고 앤 킥. 이 순간에 무릎은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아가고요. 발바닥 전체, 특히 발 안쪽 아치에서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끌어올려서 골반이 빠져나가지 않게 안쪽 허벅지랑 이 중둔근의 밸런스로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하고 킥. 반대쪽 가볼게요. 자, 앉았다가 뻗는 이유는요. 가만히 있다가 들기에는 너무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순간적으로. 때문에 약간 리듬과 움직임을 연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되는데 걷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세요 하면은 약간 어색해지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들고 못 뻗어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앉았다가 킥하고 앉았다가 한 번에 근육을 끌어올리고 하는 느낌으로 무릎 관절 대신에 엉덩이와 허벅지 뒤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근육을 연결하는 에너지로 다리를 뻗을 수 있어요.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후. 그래서 저는 지금 버티는 쪽 다리는 무릎 관절을 쫙 피는 게 아니라 무릎은 안정적으로 한 1, 2cm 정도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더 멀리 포물선을 그려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 일단 동작 하나하나 모든 걸 퍼펙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어려운 동작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제가 실전편을 올려드리면 그걸로 더 열심히 중둔근을 키워서 안정성 근육을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켜 놓는다면 제 앞으로의 영상들도 더 많이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